Друзья, всем привет! Сегодня мы продолжим нашу прогулку по Кидзани. Напомню, первая часть этого видео вышла еще перед нашей поездкой в Россию. А потом было не до этого, и вот только руки дошли. Так как мероприятие было организовано специально для блогеров, у родителей была возможность снимать процесс изнутри. Обычно же родители просто ждут снаружи и смотрят через окошко. В парке можно попробовать себя в разных профессиях, их всего около 60, можно даже стать айдолом или сняться в дораме, но мои девочки в кавычках выбрали пожарников, пограничников, МЧСников, полицейских, в общем, я так поняла, что для моих детей интереснее всего спасать человечество. Ангелина, прям тебе хочется купить этот комбез, он такой крутой. Очень новый мощный, свой госалька.아 됐습니다. 됐습니다. 모자가 뭐예요? 너무 커서 머리가 너무 작습니다. 아이고 같이 있습니다. 둘이 같이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묻는 말에 큰 소리로 네! 라고 대답합니다. 알겠습니까? 네! 알겠습니까? 네! 자 충성 키자니아 특수부대 훈련소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부대장 양독주라고 합니다. 저희 국방부는 강한 군대, 국민의 국방을 목표로 국민들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노력하는 정보기관입니다. 요즘 저희 특수부대는 적진, 침투, 정찰, 폭탄물 해제 등 특별한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 입수를 알리는 입수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팀장 앞으로 본인 이름 넣고 오늘 날짜 7월 17일 넣고 신고합니다. 충성까지 있습니다. 시작 며칠입니까? 7월 17일입니다. 네. 김소피아 왜? 한 명. 한 명. 7월 17일 일부로 키자니아 특수부대 훈련소 입소를 신고합니다. 충성! 충성! 자리로 돌아갑니다. 자, 우리 군인은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싸움이나 아니면은 이긴. 우리 군인은 나라와 국민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훈련을 받는 곳이 국방부의 속해 있는 조직 군대입니다.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하다면 누구나 의무적으로 훈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도 군인이 되어서 미션 훈련 시작해볼 겁니다. 알겠습니까? 네! 자, 그 전에 거수 경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손 들고, 아까 알려줬던 거, 손가락 붙이고, 자, 눈썹 끝에 붙입니다. 자, 이때의 구호는 국민에게 진실되게 대하겠다는 마음으로 충성이라고 외칩니다. 한번 해봅니다. 차렷! 경례! 충성! 목소리 너무 작습니다. 다시 차렷! 경례! 충성! 바로. 자, 제가 긴급 무전이 왔습니다. 제가 여기는 키자니아 라고 외치면 여러분도 같이 여기는 키자니아 라고 외칩니다. 여기는 키자니아! 여기는 키자니아! 여기는 키자니아! 지금 한 마을이 미사일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다는 무전이 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책임감과 협동심을 가지고 한 마을 구해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네!
자, 무전기 사용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전기 사용할 때 여기 가운데 버튼 누르면서 얘기하고 말 다음에 떼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네. 자, 여기는 키잔이야 라고 한번 외쳐봅니다. 여기는 키잔이야. 네, 그렇게 하면 됩니다. 자, 이쪽으로 와봅니다. 언니 뒤에 숨겨. 자, 우리 저쪽에 사다리 보입니까? 네. 자, 사다리를 올라가지 않고 그 옆에 보면 열린 문 있습니다. 네. 열린 문으로 나가지 않고 문을 바라보고 오른쪽 벽에 기대서 군인의 자세하고 앉아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궁금한 거 있습니까? 아니요. 자, 장애물 피해 가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네. 자, 빠르게 이동합니다. 자, 신속하고 빠르게 이동합니다. 아주 잘하셨습니다. 자, 지금 했던 것처럼 우리 위에 올라가면 정글 훈련이 있을 겁니다. 지금 했던 것처럼 빠르고 신속하게 이동해서 우리 한 마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네! 자, 팀장 먼저 올라갑니다. 네! 직전이야. 자, 이동합니다. 아침까지 신속하게 들어옵니다. 오른쪽으로 서서 들어오겠습니다. 오른쪽으로. 마마 сзади несцы солдат. 안쪽까지 신속하게 들어옵니다. 마마시키 아니야. 내가 사람 오른쪽 이쪽. 뒤에 배우님도 신속하게 들어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군대 생각나는데 군대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납니다. 대원들 여기까지 오느라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3층부터는 적의 본거지인데 적들이 우리의 진입을 막기 위해 스모그, 레이저, 사이렌 등을 설치해서 충격이나 큰 소리가 날 수 있으나 여러분들은 특수부대원들이기 때문에 침착하게 잘 해낼 거라 믿습니다. 맞습니까? 네! 오케이, 목소리 아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 바로 올라갈 건데 올라가자마자 문은 절대로 열지 않고 올라가자마자 오른쪽 벽에 붙어서 서 있으면 됩니다. 제가 먼저 출발하고 뒤에 사람은 앞에 사람이 다 올라가는 게 확인되면 출발합니다. 네. 긴장부터 출발. 아유 마이트 재미있어도 залезла еще на каблуках. 오른쪽 벽에서 사야. 지금 мы на это подписались, дед мой старый. 아이고 아이고 лезь давай солдат о господи 지금은 레이저 막입니다 출발 다음 출발 엎드려서 기억합니다 일어나서 뛰어갑니다 일어나서 뛰어갑니다 빠르게 뛰어가겠습니다 계단은 절대 올라가지 않습니다 알겠죠? 아마 해독병 이쪽으로 멋있어 아마 해독병을 제거하지 하나 여기 있는 이거 보죠? 6 8 6 4 이어서 우와 마마시키 네, 이쪽으로 와서 군인을 자세하고 앉아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 수상한 상자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공부해야 합니다 자, 무전기를 알립니다 여기는 노빼미 여기는 노빼미 누르면서 얘기합니다 여기는 노빼미 누르면서 얘기합니다 여기는 노빼미 여기는 노빼미 수상한 상자가 발견됐다 여기는 독수리 위성으로 확인한 결과 수상한 상자 안에는 폭탄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팀장의 단서를 이용하여 폭탄을 제거해라 자 지금 이 상자 안에는 폭탄이 들어있다고 한다 여러분들이 찾은 단서로 폭탄을 제거해야 되는데 폭탄이 밑에서 찾은 단서가 무엇이었습니까? 수상한 색은 제거해라 자 수상한 색을 제거해라 자 우리 수상한 색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빨간색 빨간색 상자 열어서 빨간색 선 보면 바로 뽑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네. 자 선 뽑다가 잘못하면 폭탄 터질 수 있으니까 우리 대원은 손 머리하고 대기합니다 손 머리하고 대기했다가 제가 엎드려 라고 외치면 엎드립니다 알겠습니까? 네 자 3초 안에 바로 뽑습니다. 알겠습니까? 손 머리하고 대기합니다.
자, 3초 안에 바로 뽑습니다. 자, 3, 2, 1, 엎드려! 엎드립니다! 자, 일어납니다. 자, 우리 팀장이 폭탄을 잘 제거해 주셔서 우리 폭탄이 터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위치로 올라가게 되면 적들의 본부입니다. 네. 팀장 먼저 올라가서 확인해 봅니다. 우리 대장님은 기다립니다. 앉아 있습니다. 앉아 있어. 앉아 있습니다. 쭉 올라갑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올라가세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쭉 올라갑니다. 수상한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수상한 사람 없어요. 왼쪽 벽에 전기주의라고 적혀져 있는 곳에 흰색 상자 열어서 불 킵니다. 네. 잘해요. 나 разведку пошла наш солдат. 어. 자, 손전등 줍니다. Свет включила. Как всегда, Соня подарила всем жизнь. 자, 우리 대원님 올라갑니다. 올라갑니다. 자, 우리 이쪽까지 이동합니다. 네. 자, 이쪽으로 문 열 겁니다. 조심합니다. 네. 이쪽까지 옵니다. 이쪽으로 이동하게 되면 미사일의 컴퓨터가 있습니다. 네. 미사일의 컴퓨터로 보이는 컴퓨터 앞에 가서 군인의 자세하고 앉아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네. 자, 빠르게 이동합니다. 자, 컴퓨터 찾았습니까? 네. 네. 자, 저희가 아까 찾은 암호 입력할 겁니다. 암호 입력해 주십시오. 아, 빨리 요. 자. 엔터. 자, 이 사실을 본부에 알립니다. 무전병. 여기는 올빼미. 여기. 아. 누르면서 누르고 꾹 눌러. 여기는 올빼미. 여기는 올빼미. 지금 미사일 해제 완료했습니다. 여기는 독수리 수거했다. 램펠을 이용하여 램펠과 비상 계단을 이용하여 탈출해라. 오 마이 갓. 무섭습니까? 무섭습니까? 언니 하지 마세요. 나 안 할 거예요. 너 계단 갈 거야. 응. 장비 착용하고 있는 우리 언니만 할 겁니다. 나 아직 줄 잡지 않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자, 여기 난간 잡고 가운데까지 들어갑니다. 가운데까지 들어갑니다. 발은 발은 옆에다 옆에다 같이 가운데까지 갑니다. 한 발만 더 앞으로. 너무 멋있고. 자, 내가 지금. 대원, 약속 줄 잡고. 언니 화이팅 해주니까. 아니 빼고. 화이팅. Для незрелых солдатов вот такая винтовая лестница. Она офигенно такая. Кудрявая, хотел сказать, господи. Круглая, круглая. Мамочки. За что нам-то это? Не, на самом деле весело даже мне. Я сама ни разу не была в армии, а теперь вот побывала. Крутотень, крутотень. О, парни, да парни, да. Пала, пала, пала. О, парни, да парни, да. О, парни, да парни, да. Пал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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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пала. 여기 있습니까? Теперь София МЧСник. 간단하게 몸 좀 풀고 들어갈 거예요. 아, 네, 손목 한번 돌려 열 번. 네, 열 번씩. 언니 한번 추천 해 보세요. Турагентство.
Это кабинет традиционной медицины, корейской традиционной медицины. Есть просто больничные такие медицинские кабинеты, а это вот именно традиционная корейская медицина. Видите, там травки всякие. Обалдеть. А это что за лаборатория какая-то? Лаборатория. Селекция какая-то или что это? Какие-то аппараты стоят. Ужас! Даже мне, взрослая, это все диковинку. Не говоря уж о детях, прикиньте, как им интересно. Юный фармацевт. Кто-то тут попал под машину, видите? Также тут есть такие мировые бренды, как Baskin Robbins, Dunkin Donuts. А это что, Driving Track? Вот кто пробки-то создает на дорогах. Блондинки. Тебе в мойку залегла. Тут есть ветклиника, смотрите. Настоящая, прямо они так и выглядят в Корее. Операцию делают собачки. Охренеть. Бедная собачка, прям как живая. Смотрите, что творится. Как же все круто сделано. Ага. Это специальная одежда для врачей, для ветеринаров. Ну, а мы идем на самолет. Все уже ушли. У меня уже ноги отпадают. Тут что за сервис? А здесь таможенная служба, видите, тут прямо что нельзя проносить, что можно. Тут вот капец, капец, чего только нет. Сколько, оказывается, в мире профессий-то. Вот так вот я жизнь прожила. А, вот самолет. Стюардесса Соня. 안젤리나 와 뭐야 이렇게 이쁜 옷 입었어 소니 필로 안젤리나 필로 이게 아니에요? 우승 하는 거야? 아 너무 예쁘지 이거 다 써요 예전에 이쪽으로 Чтобы вы знали, обычно родители никогда не пускают сюда. Это только вот нас сейчас пускают, потому что мы снимаем. А вообще, мы ничего это не видели, я никогда этого не видела. Я даже не знала, насколько здесь интересно, потому что родители не пускают обычно. Офигеть. 진짜 비행기다. 와. 와, 안젤리나. 비행기 타고 왔어. 비행기. 아, 우리 이쪽 봐주세요. 이쪽 봐주세요. 손님 해줄게요. 이모 손님이야. 잘해줘야 돼. 카이 인사할 줄 알아요? 네. 카이 인사할 거예요. 어르신 V. 하나, 둘, 셋. 카이. 기자님이야 대한항공 수석승무원이 되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대한항공 객실승무원팀 맡고 있는 사무장 배소영입니다. 비행기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서비스 담당하고 있는데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인사말 먼저 한 후에 고개 숙여서 인사할 거예요. 우리 남자 승무원님은 주먹 그대로 차렷. 옆에 있는 선임 승무원님 따라하세요. 우리 여자는 앞으로 나란히. 앞으로 나란히 오른손 왼손 위로 그대로 배꼽송. 인사말 먼저 한 후에 고개 숙여서 인사할게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시작.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인사 너무 잘했어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인사 너무 잘했어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삼성? 삼성 갤럭시. 비행기 옆에 있어. 라나 라나. 오이 스토마톨ог. 마마즈케. По окончанию мероприятия, как обычно, всем детям-блогерам раздали подарки. Друзья, я хочу вам задать один вопрос. У меня еще остались видеоролики из России, и я не знаю, монтировать их или нет. Мне кажется, большинству из вас не очень понравились ролики из России. Если вы хотите, чтобы я эти ролики выкладывала, ставьте пальцы вверх. Если не хотите, ставьте пальцы вниз. Вот, и я буду знать тогда уже, сколько аудитории хотят видеть еще ролики из России. Всех люблю, всем пока, до новых встреч!